IRA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것,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 공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터빈 생산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모멘텀 상으로는 굳이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풍력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민수의 경제 토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풍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풍력, 친환경, 태양광보다는 사실 풍력이 주목을 받고 괜찮았는데 네. 대장주 CS윈드 같은 경우는 겁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그죠?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일단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이유보다 이유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매크로적인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너무 외부적인 상황이 그냥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이 간다라는 건 알지만 첫 번째 주변 상황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두 번째 시장에 돈은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사실은 상반기 때 뭐 갔냐라는 거 그 따져보면 다 빅테크밖에 없어요. 네, AI 관련된 것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갔냐 따져보면 몇 군데 없거든요. 2차전지하고. 네, 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네. 치기에는 세수인들은 너무 뭐 그러니까 장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각도나 네. 흘러내린 게 그죠. 네. 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크게 망가질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맞고요.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제 미국 향이 조금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수치 중에 하나가 풍력 터빈 수주량을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터빈을 직접적으로 막 생산해서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보다는 하부 구조물을 관련하는 CS 윈드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터빈이 많이 생산이 된다라는 거는 하부 구조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빈이 먼저인 거죠. 네, 그러면 이 터빈이 얼마나 뭐 작년, 재작년, 올해 봤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 수주가 떨어지고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수주가 더 늘고 있어요. 이자들이 터빈만 돌리는 거 아니야? 터빈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풍력은 구조물 없이 뭐 이렇게 구조물이 어찌됐건 있고 높은 데 있어야 네. 저희가 이제 풍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자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수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됐건 터빈에 대한 거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워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서 꾸준하게 저희가 IRA에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것,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 공제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터빈 생산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 상으로는 굳이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대려 많이 빠지고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풍력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주가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수주 얘기 있었죠. 네, 수주가 네. 했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금액은 지금 한 4에서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이 되고 있고 38기 네, 공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을 하면은 사실은 그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였어요.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조금 작은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용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결론은 최소한 14메가와트급 이상들을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14메가와트급 이상 하는 거는 사실은 뭐 SK오션플랜트가 유일해요. 네, 그래서 아시아 쪽은 SK오션플랜트 그다음에 미주랑 유럽 쪽은 CS윈드 네, 그래서 아시아 쪽도 살아나고 있고 미국도 어찌됐건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터빈 관련 쪽 수주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사실은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SK 오션 플랜트를 얘기를 했으니까 전력 기본 계획 예, 이 안에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는 계획을 거의 2년마다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10차까지는 이미 나와 있고 11차, 12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뭐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원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는 신재생 쪽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봤을 때 신재생이 29.2기가와트예요. 근데 앞으로 13년, 4년 뒤면은 108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5인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연에 50% 이상은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을 한다라는 게 정부에서 전력 기본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발주와 수주가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갑자기 뒤쪽에서 우르르 몰아서 수주나 발주가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주 기대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야 되더라고요. 그다음이 송전 계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발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해상풍력에서 20기가와트 대형 수준 지금 허가가 이미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5기가와트 같은 경우 송전 계약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5기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설 단계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올해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마 이거에 대한 발주와 수주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풍력은 또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야 이거 뭐 진짜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은 조금 내려두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말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예,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수치들 예, 정부에서 밀어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다시 크로스 체킹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터빈 수요가 늘고 있으니 네. 구조물이나 이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 그죠? 네. 터빈은 G나 뭐 베스타스 네, G가 제일 많이 하죠. 네, 이런 데서 네.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에 네. 이제 사실은 이게 꽤 글로벌 업체들군요. 그죠? CS 윈드도 국내 업체가 아니라 맞죠. 그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커버하는 업체고 네. 해상 플랜 해상 쪽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옛날에 네. 삼강 MNT 맞아요. 네, 이쪽이 이제 맞아요. 부상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면 네. 관심 종목은? 저는 이제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주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를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뭐 미래 거를 땡겨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3년, 4년, 5년 뒤에 걸 땡겨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2년 정도를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력 시장 전망치를 보니까 미국 북미 쪽이 지금 메가와트시로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뭐 기타 아메리카 다 포함했을 때가 거의 한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57억 메가와트시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유럽이 요거보다 조금 더 높고요. 아시아가 미국 북미 쪽보다 거의 한 2.5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에서 수주가 더 많이 이어지는 거는 저는 아시아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CS 윈드가 대장주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풍력에서는. 네, 네, 왜냐면 어찌됐건 해외 법인의 투자도 제일 빨리 했고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IRA라는 것 때문에 북미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투자 의식 속에 딱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장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 쪽이 늘어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수혜가 네. 어디예요? 그러면 SK오션 플랜트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아시아 쪽은? 네. 그렇군요. 원래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 CS 윈드가 더 북미도 우세합니다. 그렇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아시아 쪽만 보면 오션플랜트가. 오션플랜트는 너무 이제 근데 하부 구조물만 있어서 조금 더 CS윈드보다는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전체 캐파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미국과 유럽을 합쳐도 지금 아시아 쪽에서 늘어나야 되는 예, 전력 생산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아시아가 첫 번째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랑 같이 가는 게 항상 CS 베어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어링은 저는 또 항상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CS 베어링은 CS 윈드보다는 더 낫다라고는 봐요. 예, 왜냐하면 CS 윈드보다는 어찌 됐건 베어링은 별도니까 예, 시장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걔네는 또 별도로 움직이니까 저는 하부 구조물은 오션 플랜트가 맞을 것 같고 예, CS 베어링 같은 경우 또 아까 저희가 터빈 얘기를 했지만 지잉에도 또 결론은 그렇죠. 예,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빈이 꾸준하게 지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픽은 SK 오션 플랜트 아시아 쪽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CS 베어링 윈드보다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윈드를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션 플랜트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한 오션 플랜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네. 뭐 CS 윈드는 뭐 흘러내렸고 겁나게 흘러내렸고요. 속탈 거예요. 그 CS 윈드 가지고 계신 분들. 오션 플랜트는 한 19,000원 수준인데 네. 네. 가격 가격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오늘 이제 계속 건설도 얘기하고 원전도 얘기하고 풍력도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결론은 에너지 쪽을 제가 주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에너지 쪽은 사실은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사시던지 자꾸 차트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주식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네. 주식에서 돈 벌려면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 네, 네가 자꾸 보고 싶더라도 보지 말고 팔고 싶더라도 팔지 말고 네, 그리고 남들 막 가고 있을 때 사고 싶더라도 그거 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만의 그런 루틴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 저는 한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20% 업사이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지금 아까 23년, 24년, 25년 수주만 보시더라도 수주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몇 프로 뭐 목표가 잡지 마시고 그냥 3년짜리 예금 하나 넣던지 적금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3년 동안만 들고 계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년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네.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뒤지게 욕할 수도 있지만, 네. 예. 근데 주식 어찌됐건 잠깐 뭐 6개월, 1년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 사실 너무 짧게 본다라고 하면 다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은행에다가도 어찌됐건 적금 넣을 때 예. 목돈 만들려면 3년 만기 넣는 것처럼 예. 주식도 저는 사실은 오늘 가져온 대부분이 좀 그쪽으로 가지고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길게 보신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풍력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기회는 있을 수가. CS 윈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뭐 이렇게 내용이 없거나 무슨 뭐 테마주 잡테마주 갖고 사실은 올라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상당히 그 건강한 네, 친환경 쪽인데 워낙 많이 흘러내려서 사실은 돌아나오게 되면 기회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힘들어서요. 네, 네. 풍력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기와 함께 SK 오션 플랜트를 원픽으로. 네. 네, 주셨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